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3주, 4주 정도 전에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목이 완전히 이렇게 갔어요. 근데 사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강의 때뿐만 아니라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서 6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아, 그쵸. 놀랍게도 또 일찍 자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일어나서 쉬지 않고 말하거든요. 근데 목이 가서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표정으로 모든 말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눈썹이 한쪽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표정이 또 되니까 막 또 열심히 그 쉬는 목소리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목소리가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목소리 되게 좋아요. 거짓말해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목소리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여기까지 쓰시고 나서 회복이 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작에 말 안 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띵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3 학부모님들, 그 중3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 사실 다행이고 좋은 게, 벌어지기 전에, 목이 쉬기 전에, 수학과 멀어지기 전에 상황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수학이 진짜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아니 할 수 있어라고 말은 하지만 좀 약간은 늦을 수도 있는 텐데, 중3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때 제대로 잡으시면 수학 만점이 정말 가능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에서도 수업을 하고 고3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지금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이제 이렇게 쭉 강의와 중학 강의를 같이 하는데, 같이 오히려 하게 되면서 배운 점이 많아요.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수업만 하다가 중학 프리미엄을 통해서 사실 중학 수학에 대해서 더 제대로 보게 됐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복습하고 와, 이렇게 되게 쉽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 강의를 오히려 되게 세세하게 하면서 아, 얘네가 이래서 어려워했구나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많이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 중학 수학과 고1은 그냥 연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중3 때 공부해놓은 게 그대로 고1 강의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교재들의 경우에는 중3 교재에 이미 고1 과정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구별이 잘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하려는 얘기를 미리 조금 요약을 하자면, 선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중2, 중3에 대한 공부예요. 지나간 거고 현재 하고 있고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중2, 중3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고1 걱정 없고요. 그럼 고1 때 날아다니면서 차라리 고2, 고3 수능 범위까지를 충분히 진도를 뺄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아예 보여드리려고 단원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거에서 제가 그 수화연산 뭐 이렇게 좀 항목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1학년 때 이 소인수 문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 요거까지 아예 띄워놓으시면서 하나씩 할까요? 마지막에 별표를 제가 해놓은 걸 찍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1학년 때 소인수 문해가 등장을 하고 정수와 유리수로 해서 유리수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엔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거 기억해요, 여러분? 땡 있는 거. 그죠? 0.3 땡. 그죠? 대체 이거 왜 하나? 잊으셔도 괜찮아요. 네. 고등학교 가서는 연결은 안 됩니다. 순환소수는 사실은. 그치만 어쨌든 이제 유리수, 순환소수 개념 나가면서 실수라는 전체 범위로 나아가려고 3학년 때 이제 제곱근이라는 루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인생 많이 힘들어졌죠? 그죠? 이거 왜 배우나 싶죠? 그쵸? 근데 이 제곱근과 관련된 내용, 실수 범위까지의 확장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당연해지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에서 허수라는 개념으로 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1 때 이 복소수라는 파트를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미리 말할게요. 그때만 스트레스 받으시면 수능 때까지 연결은 안 됩니다. 네.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실수까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최고난도 문제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실은 중학교 때 근육까지가 거의 다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연결이 되느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소인수분해 그리고 제곱근 이렇게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별표를 해놓은 게 유리수의 경우에는 물론 쓰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분수의 계산 너무 당연하게 알듯이 그냥 고등학교 때도 밥 먹듯이 쓰여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소인수분해를 또 많이 잊어요. 약수의 개수, 세기 막 이런 내용들 등장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항목별로 해놓으냐면 여러분이 언젠가 복습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복습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디요? 몰라 네가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 소인수분해 파트가 어디였는지 이런 거 궁금하실 때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수어연산은 그래도 연산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 그래도 나 루트 이런 계산은 좀 공부했었어 하는데 조금씩 넘어가면서 더 어려워 하더라고요. 자 파란색 부분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 부분이 고1 때 그대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숨 쉬듯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찍으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겁니다. 자 수체계라는 이름으로 제가 써놨거든요. 정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돼서 이제 실수를 만들어요.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기 촘촘하게 이제 다 들어가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리수까지 다 중학교 때 등장을 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해낸 상태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사실은 새롭게 배우는 게 없어요. 여기서 오히려 문제풀이에 대한 것만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문자화식 파트인데요. 이것도 아예 이렇게 띄워놓고 갈까요? 문자화식은 파란색 별 안 했습니다. 빨간 별이 있다는 건 이 내용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때 쓰인다는 건데요. 1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프와의 연결, 직선과 연결이 돼요. 아시죠? 그쵸? 기울기 막 이런 거 코대로 쓰여요. 고1 때. 기울기, 지나는 한 점.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에서는 보통 이제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방정식들 연결해서 쭉 계산하고 그 다음 3학년에 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곱셈과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라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조금 억울한 게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열심히 막 외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괄호 열고 A 더하기 B제곱 아마 웃으시는 어머님들은 아마 비슷하게 저랑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통으로 암기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서 변형 공식이라는 게 따로 또 뜨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걸 다시 외우라고 해요. 똑같은 걸 순서를 살짝 바꿔놓은 건데 외우라고 하면 섞이죠. 그래서 원래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포인트는 중학교 때 배운 요것만 알고 계시고 거기서 변형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이제 3차에 대한 게 살짝 더 얹어지는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3 과정에서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고1에 그대로 쓰여요. 네.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해 구하는 모든 과정들 이거를 고3들이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돼 하거든요. 자, 중학교 때 이만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함수. 누구의 한숨? 그죠? 누구의 한숨? 그죠?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쵸. 많이 어려워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잠시 여담이지만 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는 야, 그림을 못 그린다며? 이렇게 시작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제 수학 선생님인데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파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를 중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뭐예요? 뭘까요? 아, 눈 안 마주칠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눈 안 마주칠게요. 네. 방정식과 함수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생각은 안 해요. 방정식에서 해를 열심히 구하고요. 답을 맞추고요. 그래프에 가서는 그래프에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자, 함수는
y랑 x랑 있잖아요, 그죠? x값 넣는 거에 따라 y값 달라지죠. 그 점들 찍어서 그래프 그려놨죠, 여러분, 그쵸? 방정식은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ax 플러스 b는 0이다 그러면 그 y값에 0 넣어놨을 때의 x값입니다. 그쵸? 그 x와 y 중에 하나의 값이 정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때의 나머지 x를 구하는 거고 라고까지 제가 얘기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 이런 것들 2학년 때 나오고 1학년 때도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지금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 복습해두세요. 고등학교 거의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프가 1차, 2차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얘네를 알고 있으시면 N차 함수까지 나가는 고등학교 때 아주 무난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미분과의 연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알고 있으면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그 지금 쭉꼭 가셔야 되는 함수 파트. 그리고 기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쭉쭉쭉 좀 떠올려 놓고 할게요. 도형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문이과는 없어졌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선택 과목을 이제 정하죠.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문과 대학이라고 속칭 인문 계열이라고 하죠.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기하 파트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즉 이과 계열로 가게 되면 당연히 기하와의 연결이 계속해서 있겠죠, 그렇죠?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 과목을 예시로 들자면 공통 과목까지는 거의 기하는 안 나와요. 아까의 그래프랑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정말 몰라도 되느냐? 문제 안에 그냥 쓰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도형을 따로 안 배우거든요. 그걸 언제 배웠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2학년, 3학년 때.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자, 1학년에는 제가 별표를 아예 안 해놨습니다. 작도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지금은 안 쓰여요. 작도를 배우는 이유는 합동에 대한 설명을 위한 거거든요. 따로 별표를 해놓진 않았지만 삼각형의 합동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자, 2학년 때 삼각형, 사각형 배우는데요. 완전 디테일한 사각형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저들을 알고 있으시면 도형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별표를 해놨고 닮음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중2 때 피타고라스는 범위가 이만큼으로 보여요. 근데 어머님들도 다 아시죠? 피타고라스의 식?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공식 알고 있다면 끝. 3학년이 중요한데요. 삼각비 아직 안 했죠? 그죠? 좋아해요? 예습하신 친구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등장을 해요. 아, 네. 근데 사인 30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때는 30도가 아니라 6분의 파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서 고등학교 모든 수포자의 시작입니다. 안 해요. 삼각함수 빠이빠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삼각함수가 수학1이라고 하는 공통과목의 첫 시작 파트 과목이에요. 거기에 가장 한가운데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내용들에서 사실은 삼각비 때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답 구하기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가 아니고 완전 좋아요. 완전.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 삼각비 배울 겁니다. 친해지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보게 될 친구입니다. 오히려 원의 성질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원주각 뭐 이런 거 배워요. 중심각. 고등학교 가서 그런 말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현, 뭐 호, 이런 호는 쓰이겠지만 그런 내용들 생각보다 사용 안 되거든요. 그냥 원은 알고 있으면 똑똑한 친구 요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비는 굉장히, 그래서 2, 3학년에서 있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복습을 하시면 좋으냐면 이제 예습 이후 예습 앤드 복습을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노트로 쓰세요. 공식 노트로 정리해 두세요.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 공식들, 저 개념들 자체는 고등학교 때도 쓰여요. 찾아보려고 하면 늦고요. 아예 노트가 정리되어 있으면 언제든 끝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공부할 때 해놓으시면 엄청난 자산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확률과 통계는 간단하게 제가 확통을 선택하게 될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1학년, 3학년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네, 아, 3학년 때 분산이라는 개념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확통에 들어가서 고3 때 설명 다 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2 때의 확률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1 수학에서 쓰여요. 선택 과목이 아니더라도 고1 수학에서 쓰이는 내용이 확률과 기본 성질, 경우의 수 구하는 파트 이런 거 할 때 쓰이기 때문에 2학년 말고 1학년, 3학년은 통계 파트에 들어가서 거의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좀 쉬어가는 코너예요. 학기가 끝나갈 때 좀 쉬어가는 코너, 그쵸? 자, 이렇게 그냥 한번 쓱 정리를 해봐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셨죠? 느끼셔야 되는 건 중학교 내용이 고등학교 때 그냥 그대로 쓰이고 연결됩니다. 거기서 확장이 되고요. 다시 설명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중학교 때 이걸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거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진도를 나가야 돼서.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복습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바 목표는 만점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됐건. 그쵸? 근데 옆에서 엄청나게 진도 얘기를 할 거예요. 누구는 어디까지 나갔다던데. 그쵸?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도 뭐 사실 제 수강후기에 초등학교 5학년이 고3 강의 들었다고 막 남겨요.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러지 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진도를 빨리 나가면 승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요. 빨리 나갈수록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저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라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이가 부르거나 이렇게 뭐 밥을 하러 가시거나 잠깐씩 못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 방을 그래서 또 보죠. 내가 7회를 못 봤어. 또 틀어요. 그럼 또 그 부분을 못 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 번을 봐도 그 부분은 못 보는 일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복습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를 이미 나가놓으면 아이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봐도 또 거기서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해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처음부터 하면 잘하는 부분을 또 열심히 보고 안 하는 부분을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키워드를 띄워드렸죠. 그거를 보고 모르겠는 부분만 복습, 아는 부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쵸? 자, 중3은 곧 고1입니다. 여러분들의 현행 그리고 2학기에 나갈 모든 내용들 내신에 맞춰서 열공을 쭉쭉쭉쭉 해놓으셔야 돼요. 나 이 뭐 내신이 뭐 고등학교 고입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대입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현행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신 점수를 위해서는 세세하게 문제풀이 잘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문제풀이 스타일과 중학교 문제풀이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중학교 문제가 조금 더 치사해요. 학생들은 아마 공감할걸요? 도형에서 보조선을 긋는 게 참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내가 여기다 보조선 그어야 돼? 그죠? 그 걱정은 고등학교 가서는 안 해도 돼요. 고등학교 문제들은 훨씬 더 납득하게 나와요. 네, 여러분이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치사하게 안 나와도 되는데 중2 때 많이 안 배워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깊게 꼬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위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겨울방학입니다. 이때는 고1 내용은 끝내두세요. 아까까지 선생님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진도를 많이 빼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단어를 듣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1학기까지는 적어도 겨울방학 때 끝내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3 내용을 지금 하자고요. 1학기, 2학기까지. 겨울방학 때 고1에 1학기는 나가기. 가능하다면 2학기까지 좋습니다. 고1 내용까지의 선행은 추천드려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내신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의 내신도 잘 봐야 되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슬쩍 좀 이렇게 적어볼까 해요. 시험은 전날에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던데 중학교 때는 과목도 좀 여러 개 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는 딱 정해지니까 깔끔한데 막 이것저것 과목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공부 저것도 공부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전날에 일단 다시 한번 저 내용 보는 거 엄청 엄청 중요해요. 제 경험담인데 제가 그 외고를 나왔어요. 근데 내신을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전날에 교과서 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전부랑 문제집 세 권을 범위에 해당하는 걸 하루에 다 풀으래요. 뭐?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번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맞나 보자 이러고서는 중학교 때 아니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아무튼 한 10시간 넘게 열몇 시간 수학 문제를 그냥 계속 풀었어요. 진짜 거짓말 한다고 토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신이 잘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장기 기억 연결은 안 되었었어요. 그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때 전날은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특히나 고난도 문제집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문제 틀린 것들 위주로 자 서술형에 대한 걱정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교 내신에도 서술형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서술형이 복병인 이유는 시험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열심히 풀고요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예쁘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풀고 옮겨 쓰고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서술형, 수학 서술형은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볼펜 사용하지 말고 연필 쓰라고 해요 지우기도 해줍니다 그냥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한 방에 풀면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서술형 답안 쓰듯이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딱 떠올려봐요 문제집이 있죠 문제가 있죠 여기 빈틈이 있어요 여기 풀죠 여기 풀다가 막히면 어디로 가요? 여기 풀죠 막히면 어디로? 여기 풀죠 생각을 여기서 하다가 저쪽으로 가서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연결이 안 되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주르르 서술형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간 안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돼서 제일 아 맞다 했던 게 뭐였냐면 보통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하면 패스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문제를 풀면 막히면 답안을 봐요. 그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패스하세요. 그게 시험 때의 연결이에요. 시험 때의 연결이라서 패스를 하고 시간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찝찝함을 평상시에도 갖고 가세요. 찝찝하지만 일단은 별표 치고 넘어가고 내가 풀어야 되는 할당량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야 시험 때도 그게 가능해져요. 실수, 그렇죠? 수학에서 실수는 습관입니다. 이게 빨리 잘 풀고 싶어서 그래요. 실수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틀리면 문제를 봐요. 어디서 틀렸나. 내가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틀렸네? 동그라미 칩니다. 맞았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실수에 좀 엄격해지시고요. 그리고 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고 좀 심호흡 많이 하고 이게 수학에선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수학이어서 한번 쓱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보통은 내신은, 그렇죠? 이거는 그냥 4주, 3주, 2주, 1주로 두시고요. 4주, 3주 때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교과서를 개념 엔드 교과서 유형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데 진도가 다시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쭈쭈쭈쭉 진도 나간 부분들하고 진도 안 나간 부분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2주 전에 개념 노트 만들기라고 정리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저 개념 노트 만들기가 아까 말씀드린 복습 노트 다 마찬가지예요. 그 노트 버리지 말고 노트로 두세요. 여러분이 한번 헷갈린 내용들이 시험 때 몰랐던 부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헷갈릴 거거든요. 그 노트를 그냥 수학 노트라고 해서 정리해두시면 제일 좋을 거고요. 마지막에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날 문제풀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유형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 특히 틀린 문제 이렇게 수학을 정리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간략한 꿀팁을 좀 적어봤는데요. 수학에서 개념, 유형, 응용, 실전 이렇게가 있죠, 그렇죠? 자, 이 4단계에서 보시면 개념 부분. 개념 부분은 이해, 증명이라고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왜 띄워놨냐면요. 개념은 공식이다, 수학은 암기다 이 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흐름 파악이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증명 중요해요.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거 증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요. 그쵸? 그 검색창에 쳐보셔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쳐보셔도 나옵니다. 그죠? 가능해요. 그때 왜 찾아보냐면 증명하는 과정을 보고 나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납득이 되고 기억에 남아요. 그냥 암기랑은 다르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한 번만 보면 됩니다. 나중에 10번 볼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개념과 유형까지가 개념이거든요. 사실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를 배웠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돼? 아,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가야 되겠구나. 빗변과 나머지 변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구나.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까지를 알고 계셔야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고난도 문제들 푸세요. 쉬운 문제 풀고 문제집 다 맞으면 되게 좋아하고 칭찬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푼 거예요. 많이 많이 틀리시고요. 그 틀린 문제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봐야 돼요.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좋은 건 지저분하게 꼬여있는 문제가 아니고 포장을 잘 해놓은 문제입니다. 문제 길이가 길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알맹이를 내가 딱 뜯어보면 별거 없는 그게 수학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낸 문제거든요. 포장에 속지 말고 해석하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럴수록 수학이 재밌고 좀 늘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전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꿀팁이에요. 개념 노트 만들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면 개념 노트, 복습 노트 다 똑같습니다. 정리. 근데 이걸 또 꼭 예쁘게 해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흐름대로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드드드 내가 떠오르는 대로 막 쓰시면 되고 고등학교 가서는 오답 노트를 꼭 추천을 해요. 이거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 오답 노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시험 기간에도 모르는 거, 틀린 문제들 다시 푸는 거 이게 나의 쪽집게 가능해요. 내가 모르는 문제만 모아놓은 오답 노트라는 게 있으면 엄청 빨리 성장해요.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만큼 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내가 틀리는 게 중요하고 틀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늡니다. 그리고 해설과 강의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문제를 푸는 거를 보셔야지 도움이 돼요. 단 여러분 이거 진짜 꼭 기억하세요. 해설지를 모르면 해설지 열죠. 쭉 읽죠. 알았어요. 세모치고 넘어가죠.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몰라 강의를 들었어요. 이렇구만 넘어가죠. 저만 공부한 거예요. 덮어놓고 다시 풀어보시면 안 풀릴 거예요. 배신감이 막 옵니다. 선생님 분명히 쉽죠? 막 이랬는데 안 풀려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요. 이거 왜 안 풀려? 이미 인상 썼죠. 그리고 다시 강의를 보고 해설지를 보죠. 그럼 내가 막힌 부분이 그때 보여요. 그럼 화가 나요. 그 막 제가 막 웃으면서 이거 무슨 너무 쉽다 이러면 진짜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돼요. 답안지를 볼 때도 막히고 다시 푸시고 내가 어디에 몰랐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다시 풀어보기. 그래서 이렇게 띄워놨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하루의 시작은 수학으로 10분도 가능한 수학.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웃으신 분 누구예요? 하루의 시작을 수학으로 산뜻하게 해보시면 성적이 쭉쭉 늡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학을 좋아해야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랬다고 꼭 가서 말해주세요. 네.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이 예쁘게 필 거야. 수학은요, 오늘 공부한다고 당장 내일 막 엄청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도 포기하거든요. 적어도 3개월은 투자하셔야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을까지는,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갑자기 수직 상승할 수 있거든요.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면 무조건 결과를 주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